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아, 오늘 유튜브에서 굉장히 뜻깊은 물건이 하나 왔습니다. 미국에서 바다 건너 산 넘어 온 바로 이 물건, 뭐 내 채무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골드 버튼이 온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구독자 100만 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날라왔는데요, 이 녀석을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다 하셨다고요? 미스 아니고 나이스. 영상 재밌게 보세요. 이야, 와. 얘네 뭐가 있는데요? 네, 편지가 있어요. 편지. 잠깐만요, 뭐죠? 아, 유튜브에서 온 편지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밴쿠버보다 크고 베니스보다도 큽니다. 게다가 라스베이거스보다도 큽니다. 구독자 수 100만 명이라니, 어쩌면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만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목소리가 1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에게 전달된다는 만족감에 비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상을 받은 듯한 기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그 업적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존경을 담아 골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귀하의 채널은 계속하여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귀하의 채널 구독자 수가 천만 명에 도달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00명을 돌파하고 기뻐했던 때를 떠올려 본다면 얼마나 순식간에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고 큰 목표를 향해 제작 활동을 이어가세요. 귀하와 같은 뛰어난 크리에이터야말로 유튜브가 하는 모든 일의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 진짜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사실 이런 순간이 오기를 정말 기대했죠. 또 바래왔고, 구독자 100만 명이 되면 정말 이제 소원이 없겠다라는 막연한 꿈이었었는데 이걸 구체화시켜준 건 진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구독을 안 하고 단순히 시청만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모두 제 시청자분들이시고,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뜻깊고 유쾌하고 유익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종합세트로 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이번에 골드 버튼이 리뉴얼 됐어요. 멋있게 변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냄새 한번 맡아봐야 돼.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냄새 맡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야, 이거 정확하게 샌프란시스코 냄새. 와우. 와, 씨. 이날이 오네. 보이세요? 여기 테스톤 한글로 써있어요. 심지어 한글로 여기 써져있고 100만명 구독자 써있네요. 벗겨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쪽 있죠? 이게 나무네요. 여기 약간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유리. 아, 유리가 아니라 저게 뭐 거울이에요. 오, 잘 비춰. 거울이야. 됐다. 이제 이건 내 거야. 됐습니다. 제가 뽀뽀했어요. 자, 제가 침발랐고요. 네. 이렇게 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계시지만 저와 함께 컨텐츠를 제작해주시는 편집자분들, 정말 1등 공신이시죠. 편집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와 함께 컨텐츠를 함께 찍어주는 크리에이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스트리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직업은 아니지만 가끔씩 특별 출연해주거나 촬영을 도와주는 친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진지하게 가니까 루즈해져요. 그만 끝내버리겠습니다. 님들 그거 아시죠? 생각 너무 많으면 말이 안 나와. 이게 음식도 너무 먹을 게 많으면요, 야, 뭐부터 먹지 생각이 많아지잖아. 그리고 젓가락질이 이렇게 막 횡설수설 한다고. 내가 지금 정확히 그래. 생각이 너무 많은데 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야, 너... 사랑한다, 고맙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 진짜 고맙다.